네, 안녕하세요. 리딩파워 완성편의 17강 어법 문제 프랙티스 1번입니다. 자,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 잡는 내신 수업이니까요. 잘 공부해 두시고 형광펜으로 잘 체크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잡고요. 또 제가 드리는 변형 문제 이런 것들 열심히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이 한창 20대, 30대가 됐을 때고요. 그리고 인원도 많고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적 각성이 많았던 때입니다. 동시에 좀 경제 성장과 함께 허무주의도 밀려왔고요. 과거에 있었던 낭만이 사라지면서 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예술이 있었는가, 어떠한 예술 사조들이 등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줄. 1960년대 후반에 예술 세계는 was divided into 이하로 너무나도 나눠져서, 여기 보면 so가 나오죠. so는 영어에서 death와 함께 나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minor movement, major 하지 않고 minor 한 거예요. 주된 게 아니라 세부적이고 그렇게 major 하지 않고 주되기보다는 소수 혹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운동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tracking them all is difficult. 그것들을 다 추적한다는 것 자체는 다 어려울 정도다 라고 해석되는 것이죠. In one of the most radical these movements, 이러한 움직임들, 이런 운동들이 갖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예술가들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did not need to produce any artwork at all. 전혀 예술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지경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혹은 음악을 만드는 예술가도 굳이 음악을 만들지 않아도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품거나 그 자체로도 예술의 일부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점인 거죠. But simply generate concepts or ideas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But으로 병렬되어져 있고요. 굳이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고 나데이 but 비로 단순히 개념과 생각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In reality, 실제로는요, 이러한 개념적 예술은 is often type of performance happening. 뭐 그것이 알려진 대로 말이죠.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as is known, 이걸 부사로 보면 쉽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개념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의 일종이며 happening, 하나의 발생하는 일 내지는 happening 같은 거죠. 어쩌다 뻥 발생하는 일. That can be very spontaneous, 매우 자발적이면서도 즉흥적이기도 하고 and audience driven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spontaneous를 자발적이라는 뜻과 즉흥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알아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일 수도 있고 audience driven,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drive, 즉 욕구를 갖는 거니까 청중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음악이 되는 거죠. 때때로 it's simply writing on a wall. 그것은 된때로 어떤 구조였냐? 그냥 벽에다가 글을 쓰는 정도였다는 것이었죠. 한 가지 개념의 예술가들은 Canva were a coyote for a week in an art gallery. 아트 갤러리에 일주일 동안 코요테가 뭐냐면 북미에 사는 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늑대과의 동물이죠. 코요테와 함께 캠프를 차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To get people thinking.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To get people thinking about a treatment of Native Americans. 문장 구조에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칠한 이유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부사적인 용법이라서 뭐뭐 하기 위해 해석이 되는 구조이죠. 부사적인 용법이 투부정사의 가장 많은 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는요, 이 get이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ing, 동사 ed 혹은 to 부정사를 받아서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구조, 즉 준사역 동사로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끔 시키다, 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의 준사역 동사로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 get이라는 동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중이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 문장에 들어왔을 때 Native Americans,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디언들, 인디언들에 대한 대우, 인디언들에 대한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 갤러리 생각해 봅시다.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에 가는데 코요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뭐 늑대나 이리나 승냥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함께 캠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겠죠. 아이 저 안 위험해요? 사람 안 물어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즉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디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이 인디언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아유 이거 늑대나 코요테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자연에 있어야죠. 그렇죠. 인디언들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자연 속에 원래 살던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살고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에다가 넣어놓고서 못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처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노래를 만들어서가 아니죠. 그냥 그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느껴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Feminist 예술은 is linked with conceptual art. 개념적인 예술이랑도 다 있습니다. is linked with 뭐뭐랑 연결되어 있죠. conceptual art in that it focuses on the inequality faced by women. 여성들에게 직면되어지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and tries to provoke change.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and 병렬 구조를 중심으로 and를 중심으로 tries 이 녀석과 focuses 이 녀석은 이렇게 같이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더 진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it 즉 페미니스트 예술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여성에 의해서 직면되어지는 불평등성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면에서 개념적인 예술과 매우 맞닿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됐죠? in that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접속사 전치사 in과 that을 붙여놨을 때 뭐뭐라는 점에서 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는 점에서로 해석이 되는 이 접속사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지만 이런 경우를 in which가 되지 않는다는 거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었고요. 이때 관계대명사이겠지만 이때는 하나의 접속사로 굳어진 단어다. 뭐뭐라는 점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장 가시죠. The movement has no set style. 그런 운동 자체, 그 1960년대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이너한 예술 운동들은 굳이 굳어져 있는 예술 사조 따위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painting a canvas,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a group woman, 고릴라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게 된 여성들의 한 그룹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이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줬다면 크래싱으로 꾸며주는 녀석은 또한 커스튬을 꾸며주는 또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나눠주기 위해서 공공의 여러가지 이벤트에 크래싱 숨어들어가는 고릴라 코스튬을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이죠. 앞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동시에 여성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예,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팜플렛을 나눠주기 위해서 대중들의 이벤트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뭐 유세단이라든가 뭐 예술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고릴라 옷을 입고서 갑자기 막 들어가서 팜플렛을 나눠주는 거죠. 여성 운동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뭐야 고릴라 뭐야 아 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표현을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1960년대 이후에 있었던 예술 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눈에 띄는 물건들에서 물건을 보이지 않는 물건에까지 혹은 그런 개념으로까지 예술을 확장했다는 맥락 전체적인 해석은 해드렸고요. 배경 설명도 살짝 드렸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